네, 핀스테일 스빈이에요. 요새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게 목소리 지금 들어보시면 여전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 더빙을 하기도 그렇고 말하면서 이렇게 찍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프면서 누워있는 동안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연말 아이템들이랑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에너 루이저 주얼리. 오늘도 여러 가지 좀한 번에 연출해봤는데 예쁘죠? 가장 먼저 이 체인 목걸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조금 짧게 연출했는데 조금 더 길게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옷 바깥으로 해도 예쁘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상의에 넣어가지고 조금 보이게 이렇게 연출하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해도 예쁘지만 다른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링하기도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목걸이 괜찮죠? 그리고 항상 에너루이저 제품들은 어디 이렇게 걸리거나 하는 느낌 없이 마감도 진짜 깔끔하고 가격 대비 너무나 괜찮아요. 주문하면 이렇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미니멀한 패키지에 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코튼 파우치, 이 코튼 파우치에 담아져 오는데 얘 그냥 이렇게 주얼리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진짜 편리하고 똑딱이 단추 너무 귀여워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파우치들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지도 보여드릴게요. 반지 얘는 저는 항상 여기서 가장 작게 나오는 반지 끼는데 이거는 조금 왼손에 끼면은 넉넉하게 맞고 오른손에는 좀 여기 검지에 딱 맞는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뭐랄까 좀 세련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링. 제가 에너루이저 반지들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몇년된 제품들도 진짜 도금 제품들도 다 벗겨지지 않고 색깔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정말 퀄리티가 괜찮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마음에 드는 거 팔찌. 오늘 두 가지 레이어링 해봤는데 이거 S 제 이니셜 들어있는 요 팔찌랑 조금 굵은 요 체인 팔찌 같이 레이어링 해봤어요. 예쁘죠? 이렇게 좀 얇은 체인하고 굵은 체인하고 같이 레이어링 했을 때 특히나 더 약간 시너지가 되면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 주얼리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우선 정말 정말 좋고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패키지도 진짜 마음에 들고 금이나 은도 100% 다 재활용된 금이나 은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에 연출하기 쉬우면서도 좀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도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항상 제 코드나 링크 쓰시면은 또 할인도 20%나 또 받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가서 나를 위한 연말 선물 골라보세요. 이번에 상의 좀산거좀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애나더 스토리즈를 스파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막 뷰티 제품들도 거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한번 이번에 고른 것들도 진짜 다음에 드는데 보여드릴게요. 시즌 오프 세일하고 있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요 쉬어한 재질의 약간 티? 약간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게 좀 너무 밋밋하지 않고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되게 얇은 쉬어한 티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하기도 편하고 겨울에 은근히 더 쓸모가 많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요 귀요미 블라우스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골랐는데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입었을 때 되게 은근 귀엽고 매력 있어요. 그냥 면으로 된 소재라서 그냥 편하고 지금 계절에는 조금 니트나 가디건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으면 따뜻할 것 같고 봄에는 단독으로 딱 입으면 예쁘겠죠. 제가 이 블라우스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어깨가 넓어 보여요. 제가 엄청 어좁이거든요. 워낙에 살도 없지만 어깨 골격 자체가 좀 어좁인데 어깨도 적당히 넓어 보이고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목걸이 살짝살짝 보이는 느낌도 이 블라우스에도 또 괜찮죠? 제가 스토리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니트.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고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괜찮아요. 니트 잘 고르는 법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막 나일론 많이 섞인 그런 거는 진짜 안 사고요. 천연 소재 함유가 높은 거를 사는 걸 좋아해요.
약간 여기 세일할 때 고르면은 진짜 착한 가격에 소재가 굉장히 좋은 이런 제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좀 롱스커트? 이런 거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진짜 겨울 내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저는 약간 이런 크리미한 색이 좀 얼굴에 잘 받는 편이라서 겨울에 되게 많이 즐겨 입는 색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장갑, 핸드워머 이런 것도 좀 사봤는데 얘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귀여운 포장. 무신사에서 둘다 샀는데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샀죠. 예쁘죠? 평소에 약간 이런 라벤더 컬러가 제가 막 얼굴이 쿨하지 않아서 얼굴 가까이에 이렇게 상의로는 잘못 입거든요. 근데 이런 평소에 잘안 어울리는 색도 이렇게 포인트로 줄수 있는 아이템이랑 같이 그 아이템으로 매치하면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워머나 이런 핑거리스 장갑 제가 한 20살, 21살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새 유행이 약간 좀 다시 돌아온 느낌? 핸드워머 같은 거 고를 때도 마찬가지로 막 나일론 함유량 높은 것보다 천연 소재 위주인 걸로 고르면 따갑지 않고 따뜻해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상자에 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블루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예쁜 블루 컬러. 얘도 예뻐요. 얘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 따로 있는 것보다 좀더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우터 위에 이렇게 딱 입는 느낌 생각해봐도 예쁘죠. 이 브랜드는 좋았던 게 사이즈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걸로 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한단더 들어가 있는 게좀더 완성도 있어 보이는 느낌? 또 패션 아이템 하나 더산거 오즈 어그 샀어요. 특가로 떠가지고 샀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카드가 들어있는데 약간 미스 호주? 그런 언니인가 봐요. 이 언니가 되게 귀엽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호주의 특산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체스넛이나 브라운 컬러 많이 신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특이한 뭐라고 해야 되지? 올리브 컬러인데 그죠? 발볼은 약간 보통이고 이렇게 칼발은 절대 아니에요. 살이 없는데도 칼발이 아니고 그리고 거의 수입 신발들은 36 신고 조금 크게 나오는 것들은 35.5 신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딱 230, 36제 평소 사이즈 맞춰서 샀는데 그냥 딱 맞아요. 처음에 너무 딱 맞는 것 같더라도 이게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금방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딱 맞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안털도 빵빵하고 너무 부드럽고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러워요. 너무나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짧아가지고 오히려 신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 어그 긴 것도 있어서 가지고 자주 신는데 이게 확실히 신고 벗기는 편해요. 계속해서 뷰티 아이템들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새 제가 디올에 새삼스럽게 좀 빠져서 디올 제품들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 구성이 약간 멀티로 쓸수 있는 팔레트인데 이렇게 약간 레몬빔, 핑크빔, 그리고 약간 스킨톤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하이라이터 좀 제대로 된거 좋은 거 사고 싶다 그러면서 약간 좀 화려한 하이라이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 발색이거든요. 양각이 너무 예뻐서 진짜 못 쓰겠어요. 오늘은 약간 요 레몬 컬러랑 여기 약간 흰기 많은 핑크빛이랑 살짝 섞어서 썼는데 그리고 약간 눈두덩이 위에도 조금 터치해줬는데 이렇게 조금 섀도우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누드 드레스 팔레트 59 팔레트예요. 디올 59는 사실 그 디올만의 코덕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쉬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안 어울리는 분들은 잘못 쓰면 조금 노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쓰는데 또잘 쓰면 진짜 고급스럽고 은은한 광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이렇게 캣아이 살짝 연출하면서 같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발색 잘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밀착력이 진짜 좋으면서 하루 종일 색이 예쁘게 유지되는 그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토파즈 팝도 샀는데
얘 되게 생각보다 진짜 여리여리 예쁘더라고요. 그냥 팬색만 보면 되게 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터치했을 때 그렇게 막 진하지 않고 뭐랄까 핑크 브라운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예뻐요. 그냥 단독으로만 써도 예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연한 색 베이스로 넓게 깔고 좀더 좁은 영역에 터치해줬는데 마음에 들어요. 비슷한 팬색, 비슷한 피그팝이랑 살짝 비교해드리자면 이게 토파즈팝, 좀 코랄 느낌이고 이게 피그팝, 얘는 좀더확 오렌지기가 많이 돌면서 좀더 훨씬 딥한 컬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로 같이 써도 진짜 예쁜 그런 컬러라는 거. 하여튼 치크팝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 하나하나 정말 맑은 발색이 너무나 예쁘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샀던 아워글래스 레드 오 립스틱 한번 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실 저도 사놓고 아직 안 발라봤는데 지금 발라보려고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레드립을 정말 좋아해서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늘 안에 아래 또 같은 레드는 없고 또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이게 오로지 비건 성분으로만 만든 그런 이런 연지벌레 희생 없이 만든 그런 레드라고요. 멋있죠? 원래 바르고 있던 립 살짝 지워내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냥 멋있는데? 엄청 역시 아워글래스 제품답게 발색력이 좋아요. 굉장히 이 라인 립스틱 좋아하는 게 립스틱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 발색이 진짜 잘 되면서 크리미한 느낌? 그러면서도 너무 매트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그런 마무리예요. 역시 레드는 진리. 한번 이렇게 발라놓고 항상 립스틱은 찍어낸 다음에 티슈 오프 한번 한 다음에 또 바르면 발색도 더잘 나오고 더 오래 유지돼요. 예쁘죠? 저는 역시 레드립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색이 뭐랄까 봄, 여름색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가을, 겨울 색인데 딥하면서도 약간 살짝 체리빛이 섞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 희생 없이도 아름다운 이런 카민 색소 전혀 없이도 아름다운 레드 컬러라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코멘트 남기시는 거,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주얼리, 에너리자 주얼리, 친환경 주얼리 20%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랑 코드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히 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또 연말 선물, 나를 위한 연말 선물 구경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때그때 또 좋아하는 제품들 인스타에도 자주 올리니까 놀러 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